그는 행하여야 하고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감사하지만 나는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글렌 클로즈의 연기를 보았는데 어떻게 그와 경쟁하겠어요? 그리고 다섯 명의 후보들도 다른 영화에서 각각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 경쟁한 게 아닙니다. 제93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 중 한 대목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연 배우가 단연 돋보이지만 요즘에는 주연 못지않게 조연 배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주연은 조연이 만든다고 할 수 있지요. 아무리 뛰어난 연기자도 혼자서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조연입니다. 그가 활동한 광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됩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헤롯의 화려한 옷과 기름진 잔치를 겨냥합니다. 또 그는 강물로 속죄 의뢰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장들의 속죄 제사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는 철저하고 근원적인 회개와 개혁을 외쳤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이 많은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알렸지요. 사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먼저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의 기득권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요한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허락도 없이 같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사람들이 그리 몰려듭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분이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그 말이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신이 조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자신의 신발끈을 풀 깜냥도 못 든다고 했지요. 그는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연으로 생각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뜻은 꺾어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닮았습니다. 자신이 조연임을 아는 것, 낮은 자리에 앉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정말 무참한 막말이지요. 자신이 한낱 조연도 안 되는 줄 까맣게 모르고 천방지축 나대는 거짓 종교인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곤혹스러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날뛰는 정치인들은 또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쇠화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